Welcome to another day of Mystic Messenger. We got like a lot of like answers this time, and we're really seeing just Rika going crazy. I mean, yeah, it seems like she still like cares for what's his face, but ready for some mor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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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고 날 배신자 취급하겠지. 하지만 배신자 너야, 브이. 너 이외의 구원자는 인정하지 않는 너의 좁은 세상은 내게 도움을 돌려주니까. 리카, 여기서 날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런 눈으로 잘도 말하는 거야.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지금까지 연 파티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행복한 파티를 열 거야. Heck. 넌 상상도 못하겠지. 내 야심을, 내 안의 꿈틀거림을, 모두를 위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리카, 떠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비. 네가 돌아오는 날까지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게. 정부에서는 지난 정보기관 자료 유출에 관해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정보기관 GFX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기관이며 모든 정보는 과대망상을 안고 있는 40대 김모 씨에 의해 만들어진 허풍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정보는 모든 법정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없을 것을 정식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 이사님, 방금 메신저에 메시지가. 루시, 아니, 세영이에게서인가? 그게... 부인님은 메신저에서 차단당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접속한 거죠? 사무사는 이 좌표는 그때 좌표의 완성이라 보여집니다만. 강비서, 지금 당장 헬기를 준비해. 네? 지금 헬기로 가셨습니까? 내가 직접 갈 거야. 너무 위험합니다, 이사님. 좀 더 생각해 보시죠. Set a trap. Now Jimin comes in. 아니, 지금 바로 갈 거야. 비행 허가를 받아야. 이사님. 브이도 거기 있을 거야.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 어. 높으신 양반 도착하기 전에 우리한테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 아까 보내고 두 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담배 하나 펴보면 소원이 없겠다. He's so chill. 몇 시간 안에는 오겠지. 아까 서버 해킹하고 마지막으로 한 건 뭐였어? 무슨 이상한 스크립트 쓴 것 같은데. 난 정보원 7년 차지만 그건 모르겠더라. 어디서 공부했냐? 아, 그건 로봇 고양이 호출 명령이야. 언어는 내가 만든 거라서 생소할 거야. 뭐? 언어를 직접 개발했다고? 음식 배달이란 양?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너 이걸 호출했다는 거였어? That's the dog. 잘했어, 로봇 고양이. 회피 알고리즘에 신경을 쓰길 잘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들키지 않았다니. 뭘 가져온 거야? 입에 과일 같은 걸 물고 있는데? 이 건물의 북동쪽에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 토마토를 뱉는다냐. 총 다섯 개다냐. Five tomatoes. 방금 기장에서 토한 거야?
안에는 비어 있으니까 저기 이거 얼른 먹어요. Thanks. 야, 넌 진짜 괴상한 놈이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냐? For real. 이런 걸 시킬 일 있으면 소독약이랑 연고 좀 가져오라고 하지. Actually, do something. 그럴 여유가 없었어. 로봇 고양이, 여기 경호가 어떻게 돼? 인간 세 명이 지키고 있다냐? 그리고 오다가 여자한테 들켰다냐? 뭐? 어떤 여자? 긴 금발이었다냐? 혹시... 역시 세영이는 내가 알아본 인재야. 이런 걸 만들... 으흐흠... 이 사람이다냐? 리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세란이를 보고 많이 놀랐을 거야. 충정만은 높게 사야지. 팔에 민트아이 문신까지 했거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당신? 너도 문신해야지. 세란이와 비슷해지면 좋잖아. 세란이한테 왜 그랬어? 난 세란이를 구해준 거야. 곧 너도 구해줄 거고.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지. No. 행복한 뇌가 되려면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거든.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못해. 내 동생을 마음대로 해. 야, 진정해.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몸도 성치 않은데다 아직 지켜야 할 사람도 있잖아. But he has his brother protect too. 쌍둥이 둘 다 입교하면 보기도 좋을 거야. Why? Because it's so twins. 리카,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그만해. 아, 너도 있었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수록 네가 허무해질 뿐이야. 이미 알고 있잖아. She doesn't care. 허무해? She's feeling this with her happiness with all this. 넌 어떻게 해줄까? 넌 입교시킬 계획이 없으니 모두의 앞에서 두려움을 주는 용도로 쓰고 버릴까 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No, you gotta stop her, stupid.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 모두를 위해 그렇게 정하는 거야. 그 잘난 입이 언제까지 기세등등할지 두고 보자고. Stupid. 아주 재미. 에. The heck. She's pissing me off. Guys, two more. I just can't. I don't know what to do. Modern Gossen, Mint Eye, Yongwan, Nagwan, Wee. Songsron, Tomasigur, Koyang, Jane, Chungu, Ruin, Doja. Ah, Ugay, Salbore. Could you go? Uriga, Jumia, Guis, Tanget, Trips. Ya, no, something I want to see. There was a little barely. 메신저에서 SOS. Yeah, they saw it. 그래, 주민들은 눈치 못 챌 리가 없어. 하지만 그곳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 Going by helicopter. 지금 3시간이 좀 지났어. 2시간 정도 더 걸린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거야? 저 여왕님 성질도 급해. 저기 틈을 봐서 제가 시간을 끌게. You can't even do anything. Include me into your plans. You're kind of hurt. 구원자님이시다. 영원한 낙원을 위하여. 영원한 낙원을 위하여. 새로운 신도를 받아들이는 입교식을 거행한다. 아. 앞에 세 명은 오염된 세상에서 얻게 된 모든 불필요한 관념을 씻어버리는 과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견딜 것이며 영원한 기쁨과 It's crazy. She just drugs us. Being happy. 하지만 입교 전에 교만의 죄를 지은 자를 정화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실패한 정화한테 그런 걸 그러는 건가? 알고 싶지 않아. 여기서 도망칠 방법이라 생각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낙원을 찾기를 위해서. No. 거짓말! 루시는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영이는 민트아이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말했잖아. 의식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She just used it and she's casting aside like everyone else. 저 녀석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말했잖아요. 권장님은 루시라니 나는 선택한다고. She's lying to you. 나에게 더 큰 세란. 난 너에게 기회를 주었어. 그리고 넌 한 번도 세영이를 이긴 적이 없지. 가끔은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 약속했잖아요. 루시엘에게 복수하게 해주겠다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야, she's just a freaking liar. 낙원의 파티에 초대된다니요. 야, 잘됐다. 제가 시간 좀 끌어줘. She's just whispering. She does all I hear, man. 야, 너 안색이 하얗잖아. 양반이 빨리 도착 안 하려나. 비행이라도 타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밴더우드, 내 팔에 묶인 거 끊어줘. 그건 나중에 구출할 사람을 위해 쓰기로 했잖아. 너 그 몸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Who can do that? 빼앗길 수 없어. 서둘러. 세란, 어리석구나. 하긴 썩은 잎이 떨어져야 새 잎이 자라나는 법이지. 어? 저 녀석은 여기에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게 새 잎인가요? You didn't do anything to you. She did it all. 우리 민트 아이가 추구하는 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미래야. 너는 루시엘을 이곳에 데려오는 아주 큰 일을 했어. 보상은 필요 없어요. 루시엘을 살려준 건 저의 믿음을 배반하는 거니까요. 누구 없나? 네, 구원자님. 저 녀석은 곧 발도 쓰지 못할 거예요. 쓸모없는 녀석이야. 그냥 해쳐버려. 저 자식이 사라져. 그래서 나 원인 찾아온단 말이야. 혹시 세란을 데려가. No. 세뇌가 필요할 것 같아. No. No. 뭐라고? 알겠습니다. No. 안 돼. 세란이를 데려가게 할 순 없어. 이번에는 안 돼. 야, 너 설마? 안 돼! 내 동생을 데려가지 마! 내 동생에게 이제 그만해! 내 동생 건들면 너희 모두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 모두 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만해! 이제 우리 가족에게 이러는 거 그만해! 그만해! 이제 집으로 갈 거야!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내 앞에 서다니 죽여버릴 거야! 세란아,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돌아가자. 형이랑 돌아가자. 야, 세븐! 쓰러진 자를 빨리 이송시켜. 저 녀석은 연행. 네. 아니야. 반항하지 마라. Come on. No, no. 저리 가자. 나오지 마. 오면 더 쏴버릴 거야. 형, 우리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형만 믿어. 형, 어디 갔어? 형, 어디 갔어? 엄마와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 아빠한테 붙잡힌 거야? 세영이란 이름을 버리고 루시엘이 됐어. 형이 날 버리고 갔을 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해외에서 나 같은 건 진작에 고그럽게 살고 있어. 형이 신을 믿었잖아.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난 약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형이라도 살아서 행복하도록. 형은 날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님께 빌어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제 말을 해줘. 다시는 날 보면서 제 말을 썩게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형은 날 버리지 않았어. 형은 날 버렸어. 아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리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신도들이여, 방황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일 뿐이다. 약을 먹여. 세란에게 구원의 약을 먹여. 당장. 세븐, 야, 정신 차려. 다가갈 수도 없고. 너는 다 써버릴 거야.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란 말이야! Come on, MC! 구원자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사람일 리가 없어.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죠. 나를 처음으로 진짜 사랑해준 사람이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이럴 리 없어. 하지만 변했어. 당신은 저 남자가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 리카, 대체 무슨 일이...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상하게 변한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오후에 해변가를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 바로 저기 앉아서 내가 카메라를 만지고 있으면 날 바라보면서 웃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은 할 수 없겠지. 그녀는 여기 없으니까. 리카는 굉장한 여성이었어. 나조차도 아직 상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는 걸. 지금이라도 RFE앱에서 뭐라고 있냐면서 사람들이랑 좀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녀는 완벽했어. 지금도 완벽해. 다만 멀리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뿐이야. 미안해. 갑자기 예전 생각을 하다 보니 혼자 있고 싶어졌어. 주민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도 가볼 참이었어. 연락할게. 눈 수술은 꼭 제거해보길 바래. 고마워, 리카. 운명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어. 눈을 감으면 너를 느낄 수 있어. 내게서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아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지. 너에게로 갈게. 머지않았어, 나의 사랑. 리카, 리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멀리서 얼마나 외로울까, 내 사랑. You only be back.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니? More was she affecting others? 신이시여, 제발 그녀가 힘들 때 하늘을 올려다 보게 해주세요. 그녀가 좋아하던 태양의 사진, 사실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모두가 그녀를 배반해도 그녀가 좋아하는 태양만은 항상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고 알려줘요. 부디.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지친 운명 속에서도 그녀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앗아가고 내 심장을 앗아가요. 그녀는 제발, 우리가 당신의 자식이라면 제발. Man, this is getting super religious than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리카, 리카, 네가 너무 그리워. 죽어도 너의 태양이 될 테니까 절대 아프지 마. 사랑해. 영원히. Like, I understand, Rika, you know, like, if shit happens to you. But I don't like how... I guess I just don't understand how she, like, wants to hurt others. Like, I guess her way of thinking making everyone happy, you know, it isn't really happiness. She's just drugging people. To the point, even like Sarian is now like, because I feel like even if you get drugs or brainwashed, you like your brain still retains everything. I don't know. Maybe it's a weird thing to think about. I don't. V is just super loyal to the point. Shouldn't it be? I don't know. I think he should just like thinking of rescuing her in a way. Like, or making, because now, if he thinks he did it, you know, started all this, you should stop her so, like, innocent people, like the twins and everyone else doesn't get involved, instead of just letting it go, like how it is. But, I don't know, tell me what you guys think, because it's just kind of getting, like, trying to, like, wrap my head sometimes around it, and then still... An MC character, like, why am I here? I don't know. Anyways, thank you for watching. Bye!